오늘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구 의장 출신 최고위원 후보 김영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당대회의 마지막 연설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선배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길을 걸어봐야 길을 알게 된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민주당에는 정치가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지키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국민의힘이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인 김영대가 30년간 장애인 활동가로 활동하며 얻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1,500명이 넘는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도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됩니다. 저는 다른 최고위원들처럼 국회의원 배지도 없고 그럴싸한 언변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온 기초의원입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까이서 국민과 만나고 소통하며 발로 뛰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착실히 싸워온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국민의힘에는 대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당원 동지를 여러분께서 저 김영대를 최고위원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권력에 취해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의 민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통합과 불뿌리의 정치를 실천할 저 김영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남은 인생 사회적 약자와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영대 최고위원 후보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